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되었다고 믿음의 삶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기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지고 역경을 만나면 강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죠. 이것은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우유를 먹죠.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병도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어른이 되듯이 믿음도 그렇게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고 키워주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잠시 방향을 잃었을 때도 있었죠. 바로 그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를 원했죠. 결국 아버지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그곳은 장밋빛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대했던 것처럼 황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살 수 없는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은 이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고 나를 보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피신 갈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순간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생각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벽에 부딪혔을 때,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 놓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진짜일 수가 없는 거죠. 영감이 떠올랐다고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과 의논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중에 자꾸 이성과 타협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환경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믿음이란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목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계획을 포기하셔도 안 됩니다. 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입니다. 편한 곳으로 행복이 약속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런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보장된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위기에 부딪혀 너무 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깊지 못한 탓이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인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과 두려움, 나쁘고 불길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또 하나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죠. 처음에는 불안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조금씩 다가갈수록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불안해지면 보는 시각이 모두 달라집니다. 불안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불안하면 자기 아내도 달리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왕이 탐낼 정도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소 그 부인이 예쁜 것을 좋아했죠. 그러나 불안해진 후에 부인의 얼굴을 보니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최악은 최악을 만듭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불안이 찾아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이겠지? 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불길한 상상력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크게 극대화시키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불안해하고 삽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 때문에 드디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갑자기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단과 방법을 구하기 시작하죠. 불안과 두려움을 거짓말을 낳는다는 이야기, 바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머리에는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떠올랐죠. 그렇지,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슷하게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는 없죠. 가짜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아내는 누이 관계였습니다. 친척 관계로 보면 누이는 누이였지만 사례는 엄연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여행부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을 만나봐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듭니다. 위기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나의 믿음을 진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멘. 아마도 애굽에 이르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내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자고 열심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미인을 아내로 두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이 사례가 아내인 것을 묻기도 전에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불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까지 다 망치고 말죠. 가장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그리고 사건이 15절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멘. 문제는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자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자꾸 자신의 누이라고 하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왕의 후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로의 후처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이 자기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말할 기회가 있었죠. 아마 그랬다면 부인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혔고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것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목격하는 바입니다. 지금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몇 년이 지나면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죄인이지만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울고 웃고 하죠. 조금 잘못되면 울고 조금 잘되면 어시되고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코가 석자나 빠지곤 합니다. 춤추는 인간, 놀이개 인간이 되고 말죠. 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선물을 주죠. 아브라함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뇌물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력이 있죠. 왕이 너무나 고마워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 낙타죠. 모두를 선물로 줍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렸을까요? 그것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싸울수록 좋아 보이지만 그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지수가 높아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지켜야 하니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기막힌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고난입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최대 약점은 고난 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편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보았지만 남은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17절이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첫째,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봤지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이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먼 훗날 사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혹은 신비스러운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부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 들어와 버렸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길이 되시고 인간이 소망 없이 죽게 되었을 때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는 억울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바로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17절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구약의 요나에게서 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이 환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이 당하는 수치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원점으로 돌아왔죠. 고생하고 수고만 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생의 결국은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영혼과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뭘까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지라도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홍해 앞바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비록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해도 버텨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도피하거나 도망가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고난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 나가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여러 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한 것처럼 십자가를 만약 피했다면 우리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해를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